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혼자 글로벤 하이리무진 타고 금산 적벽강으로 솔로 황제차박 캠핑 떠나고 있습니다. 황제차박의 진수를 보여주러 가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금산군 부리면에 위치한 적벽강변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일요일인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4인승 시연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쇼츠 전동 침대 시트에 댓글을 주셨는데 이렇게 리어 텐트를 치면은 방충망 치면은 밤에도 모기 걱정 없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안쪽에는 키타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펼치고 어닝 홀 사이드 쪽만 쳤습니다. 전면 부분은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220V 선풍기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람 시원한데 선풍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혼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왔습니다. 왜냐? 쓰레기 없이 가야 되니까요. 자, 준비한 것은 토종 칼국수, 대전 노은동의 아주 유명한 토종 칼국수의 미니 족발 포장을 해왔고요. 집에 남는 와인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캔맥주 하나, 와플 기계에 물을 한번 데워서 컵라면 한번 시식도 해볼까 합니다. 자,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의자 하나, 그리고 실내 쪽은 보시는 것처럼 전동 침대 시트 완전히 뒤로 밀린 상태, 그리고 윈도우 백이 보이고, 나름 기타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혼자 왔으니까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금산 부리면에 있는 적벽 강변에 이렇게 나 홀로 캠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와. 아, 일단 저 혼자 나홀로 캠핑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쪽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치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사이드 어닝 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강조했듯이 이렇게 차를 방향을 세울 때는 동서남북 이렇게 나침판 본 다음에 해가 당연히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방향을 칸막이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와인 한 병 챙겨왔습니다. 와인 한 병 챙겨왔고, 그리고 진짬뽕 컵라면, 그리고 캔맥주, 그리고 대전 노은동의 아주 유명한 토종 칼국수의 미니 족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미니 족발을 포장해오면 이렇게 물김치가 상당히 유명하죠. 명함도 한번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와플 기계에 현재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와플 기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거를 좀 용기, 캠핑 백패킹 용기인데요. 백패킹 용기를 이렇게 케이블 쪽에 놓고 물을 한번 데워보고 있습니다. 왜냐? 컵라면도 한번 먹어보고 싶으니까요. 자, 해서 제가 사실은 점심을 먹지 않고 왔습니다. 현재 시간 2시가 넘었는데 너무 배고파갖고 이렇게 족발 하나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족발은 토종 칼국수 미니 족발 이렇게 새우젓에 찍어서 앞접시. 가장 많이 먹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니족발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혼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금산 적벽강 한번 와봤습니다. 적벽강은 그대로 있죠. 말 그대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시 물도 유유하게 흐르고 있고,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냇가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올갱이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부분은 오늘은 일요일인지 모두가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캠핑 즐긴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요즘에 상당히 계약도 많고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아트원 하면은 황제차박
황제 차박 하면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요번에 발표한 일체형 사이드 어닝, 뭐 리어 텐트는 원래 시중에 많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과연 실제로 꿈보다는 현실, 꿈과 현실은 틀리죠. 당연히 덥습니다. 지금 나오면은. 물론 220도 전기가 빵빵하기 때문에 선풍기, 집에 있는 어우 시원해. 집에 있는 선풍기, 물론 자연 바람도 좋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안 부를 때는 선풍기가 있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덥다 하면은 그냥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죠. 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누워서 TV 보면은 또한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 풍경 좋은 곳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물론 외롭지만 외로울 때는 또 뭐가 있죠. 네, 사람에게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준비한 게 자, 기타가 있습니다. 뭐 기타 실력은 형편없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 길고 짧고 높고 낮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한테는 심심치 않은 좋은 더불어 악기 하나쯤은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은 혼자 나와도 결코 심심치 않지 않을까 하려고 합니다. 기타는 그냥 뭐 혼자 있을 때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꿈보다는 현실, 그리고 황제 차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 나가면 고생이지만 또 얻을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아주 좋은 경치도 보면서 한 번쯤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채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요즘 기아 카니발 계약 시 디젤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도 하이리무진 기존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늘 선주문 잔여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자 요즘 휴가가 끝났죠. 휴가 끝난 상태에서는 약간의 소강상태지만 그래도 선주문은 차량들이 다수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은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리폼 튜닝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고생하지 않고 물론 집 나오면 고생이죠. 집 나오면 고생이지만 나름 고생보다는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강바람 쐬면서 강 보면서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차박 캠핑 꿈보다는 현실 나름 아트원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트원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가끔씩 이렇게 실제 직접 캠핑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 많은 관심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